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영상 되게 짧습니다.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자, 연습장, 아카데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겪게 되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연습장을 오픈하게 되면 마음이 앞서죠. 그러다 보면 빨리 회원을 많이 모아야겠다. 이 생각이 머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,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. 그러면 시간을 안정해요. 어떤 시간을 안정하냐? 이용 시간을 안정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예, 지금 뭐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창업 초기니까 얼마든지요. 얼마든지 하루 종일 연습하셔도 됩니다. 예,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. 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반드시 회원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카데미는 하루에 뭐 1시간이면 1시간, 1시간까지만 가능하십니다. 이걸 정해놓고 그다음에 기계도 그 시간에는 꺼지게끔 해놓으셔야지 회원들을 많이 받았을 때 아카데미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수 있으니까. 자, 창업 초기에 회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모든 걸다 풀어주는 거예요. 그럼 위험해요. 그냥 한 달짜리 회원 이렇게 하셨으면 오고 싶을 때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. 차라리 하고 싶으면 회원님들이 없는 시간대를 정리를 해놓으세요. 그러니까 요 시간, 예를 들어서 뭐 오전 시간대라든지 이런 시간대는 충분히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단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. 이걸 정해 놓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를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,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,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됩니다. 이건 안 됩니다. 예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